자, 위키나 블로그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만요. 여기는 일단 추천 영상이 있고요. 아주 유용한 영상이죠. 유명한 영상입니다. 이거 한번 꼭 봐주세요. 왜 해야 되는지, 얼마나 유익한지 알수 있습니다. 이 저희 제 수업 따라오시면서 위키가 하나는 무조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키엔 들어가서 여기다 뭐예요? 리액트 공부 위키 쓰시고 밑에 거는 쉬프트 컨트롤 엔드 홈 엔드 할때 엔드예요. 다 지우시고 선택한 다음 지우시고 그러니까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나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요거 띄어쓰기 꼭 하셔야 됩니다. 요거 저장하시면은 문서로 저장이 된 거고 여기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리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20 며칠이죠? 2022 여러분 근데 이거는 지금 선택사항입니다.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공부 내용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이벤트 그러니까 일단 맨 처음에 적는 거죠. 이벤트 공부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해놓는 거죠. 이렇게 이벤트 만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벤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두 칸, 두 칸이나 탭을 이렇게 띄우시면 됩니다. 이벤트는 뭐뭐다. 아니면은 여러분이 링크를 딱 찾았어요. 좋은 링크를. 거기에 대한 링크를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컨트롤 P 눌러서 잘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공부했죠? 그럼 오늘 뭐냐. 그러면은 내일 공부한 거 여기다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공부한 거 적어 놓으시고. 이게 여러분, 있으면 좋다 수준이 아니라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안 하시고 공부하면은 엄청나게 비효율적입니다. 이거를 하시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와, 내가 이걸 활용 안 하고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공부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있고 없고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나요. 사소한 것까지 다 웬만하면 기록을 해서 정리를 하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교육 성공률을 엄청나게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영상을 한번 보세요. 네. 굉장히 좋은 영상입니다. 그러면 진짜 왜, 아,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구나. 알수 있을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일을 하면서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업무를 하면서도 위키 작성은 해야 되는 거고. 이직할 때도 너무나 좋고요. 공부할 때는 정말 더더욱 좋고요. 필수입니다, 여러분. 꼭 하세요.